극 중에서 튀지 않고 무난하게 살자, 삶의 신조인 톱스타 지서로의 덕후 백세 역을 맡으셨는데요.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늘하늘한 핑크빛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한승현 씨인데요.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한승현 씨 뭔가 좀 긴장을 하셨나요? 본인의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렇게 직접 또 앉아서 보시니까, 우리 여주인공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가 마이크는 없지만 잠깐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영상 보셨는데? 네,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수줍은 미소 한번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쁜 사진 찍힐 수 있도록. 한승현 씨 하면 또 이런 러블리한 매력, 단연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꼽히는데, 그런 멋진 모습들 사진으로 많이 담아가실 수 있도록 좀 뭐 혹시 또 예쁜 포즈 있으시면 몇 가지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극중 백세라면, 백세가 사진을 찍는다면 난 이렇게 찍을 것 같다. 어떻게 찍을까요? 잠시 캐릭터로 빙의를 해보실까요? 정색이요? 네, 고맙습니다. 한승현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막판 로맨스의 여주인공을 만나셨고요. 이제 남자 주인공을 만나실 차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1인 2역을 소화하고 계세요. 톱스타와 배우 지망생, 그 줄타기를 하고 계신 이서원 씨 모시겠습니다. 저랑 아까 그 제가 잠시 나왔던 그 장면을 같이 촬영을 하셨습니다. 전체 샷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우선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톱스타 지서로와 닮은 자신의 얼굴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지망생 윤동준과 그야말로 지멜로로 불리는 톱스타 지서로 1인 2역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네, 뭐 이따 공동 인터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 지금 역시나 영상 보시면서 한승현 씨와 함께 좀 많이 웃으시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기분이 드셔서 그렇게 웃으신 건가요? 약간 촬영 때 현상도 되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기억들, 와, 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네. 아, 그럼 그 기억들 떠올려서 이제부터 제가 포즈를 요청을 드릴 거예요. 한승현 씨께서 하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올라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원 씨 물론 멋진 사진 많이 찍혔는데 다양한 포즈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죠. 아니면 잠시 지서로로 빙의를 해보셔서 그 허세 가득한 톱스타의 모습도 괜찮고요. 이게 이런 거군요. 저랑 같이 그 드라마 씬 찍으실 때도 어찌 할 바를 몰라 하셨는데, 네, 역시 그런 지금, 네, 역시 지금 워낙 두 분이 호흡이 정말 잘 맞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무대 위에 계신 분과 아래에 계신 분이 계속해서 뭔가 눈을 마주치면 끊임없이 웃으세요. 자, 이런 케미스트리를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막판 로맨스의 남녀 주인공 커플입니다. 먼저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아까
웃으시 영상 보시고 하실 때 그렇게 친해 보이셨는데 사진 찍을 때는 어쩜 이렇게 간격 있게 서셔서 대면대면하게 그러십니까? 좀 더 다정한 포즈를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팔을 잠시 실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정말 이 극 중에서 지서류를 만난 백세의 느낌이 좀 났어요. 네. 자, 왼쪽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이 두 분이 뭔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도 아, 두 분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사진을 찍으시니까 정말 진짜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역시 선남 선녀는 어디에 가도 예쁘고 멋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자 막판 로맨스를 이끌어주신 우리 김준영 PD님과 함께 모든 포토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수줍어 하시면서 올라오셨는데요. 자, 시선은 역시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토타임의 진화 과정입니다. 워낙 초반에 이렇게 많은 요청을 드리면 이제 무대 위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네 얼굴을 가리시면 안 되니까요. 막판 로맨스를 상징하는 하트 같은데 자 역시 자 이어서 가운데도 똑같은 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빠지면 섭하겠죠. 자 이렇게 좀 예쁘고 정상적인 포즈로 저희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막판 로맨스를 뭐 오늘 보시면서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실 분들을 위해서 짧고 굵게 화이팅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한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니면 혹시 뭐 막판 로맨스에서 뭐 촬영하시면서 뭐 힘을 북돋기 위해서 뭔가 하셨던 뭐 구호 같은 게 있나요?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세상 가장 흔한 파이팅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가운데 갑니다. 혹시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서 화이팅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순간 단전부터 끌어모아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한승현 씨, 이사원 씨, 그리고 김준영 PD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뒤쪽에 잠시 계시면요. 저희가 무대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